자, 선호사님도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, 제가 형편이 넉넉지 않을 때 참치회가 좀 먹고 싶을 때 그때 좀 사서 먹어봤던 동원 참치회를 가져와 봤습니다. 요거 지금 라이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소통하면서 하도록 할게요. 네,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요게 그 대형마트 가면 파는 건데 요거 한 팩에 300g이 15,800원에 팔고 있어요. 전보다는 상황이 제가 좀 많이 좋아져서 요즘 뭐 참치 전문점 촬영도 하고 뭐 직접 해체하는 네, 그런 데도 가서 이렇게 좀 먹고 촬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요걸도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. 아 그렇다고 무슨 뭐 지금 뭐 엄청 뭐 부자가 돼 있고 뭐 그건 아니지만 이 맛 그리고 이때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간만에 마트에서 보이길래 한번 좀 구매해 왔습니다. 자, 찢어서 네. 약간 삼각형 자르면 하트 모양 되는 거 못난이 참치라고 불리는 요게 통 뱃살인데 네모난 또 통 뱃살은 아니고 아 이거 좀 황당한 거 이건 속살 요거는 뱃살 요거는 속살 그럼 도톰하게 잘라보겠습니다. 비주얼은 꼭 여기서 보니까 뭐 나무토막 썰어본 것 같다. 그럼 나름 나름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. 예. 자, 오늘 준비됐습니다. 자, 요거를 힘들었던 시기에 먹었던 요 맛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자. 자, 아이고. 아이고, 사로 느낀 거 봐. 야, 옛날 생각난다. 아. 전문점 참치 어떤 뭐 혼막으로 참다랑어 그런 참치처럼 이렇게 쫀득 그리고 근막이 막 쫄깃한 식감 이렇게 좀 단단하면서 나면서 뭐 기름짐이 딱 퍼진 그런 느낌은 진짜 아닙니다. 근데 그리고 나 참치야 야, 이 정도 금액에 먹기에는 괜찮은 어떤 참치야 딱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 그 혼술하고 할 때 참치 비싸잖아요. 예. 댁에서 그냥 한잔 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대형마트 가면 저렴한 금액에 사셔가지고 또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먹었었어요. 아 옛날 생각난다 진짜. 쫀득한 그런 식감 없지만 퍽퍽하진 않습니다. 퍽퍽하진 않아요. 야, 요거 먹을 때는 사실 이 맥주도 사치였어요. 소주였어 무조건. 아. 무순이랑 해가지고 같이 딱 먹으면 그리고 제법 느낌 나요. 아 지금 이거보다 살짝 좀 더 녹으면 더 좋은데 쏴쏴 아유, 좋아, 좋아. 요 단무지 요거. 오, 지금 좀 그럴싸해 보네? 예. 요거 아까 제가 막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랬거든요. 손으로 쭉 짜고. 아유, 무말랭이 느낌도 나고 맛있다. 잡상님, 참치 통조림도 술 안주인가요? 아유, 참, 참치 통조림 훌륭하죠. 예? 야, 오늘 참, 예?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단무지가요,
예전에 꼬마 단무지 같은 거 사가지고 물기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고급스러운 식감이 나요. 그래서 요거 안주로 막 먹고 그랬어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그 흑백 리뷰에 백돈 친구 있잖아요.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먹었더라고요. 요거. 오, 이거 단무지 요것도 꽉 짜가지고 무말랭이 처럼 해가지고 안주로 먹었었는데 참치캔이 뭐 훌륭하죠. 참치캔에 신라면에서도 두 병 각. 기가 막히죠. 퇴근 후 참치캔에 소주 한 병 간단하게 먹기 좋죠. 처리하기 편하고. 죽이죠. 진짜 좀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뭐 주머니 지갑은 좀 얇아지고 해가지고 한잔 못할 때 그럴 때 진짜 제일 은이 누구냐면 그럴 때 삼겹살 고기 사준다는 사람. 신이야 신 그날은 진짜. 아니야? 좋아서 어우 또 살이 또 이 정도 탄력이 좀 있다. 괜찮네 이 정도면. 사사 참치 먹고 싶다. 아, 요거는 여러분들 근처에 집 근처에 마트 있거나 그러면 굳이 대형마트 아니더라도 요거 파는 데가 꽤 있을 거예요. 예. 사서 좀 드셔보실만 할 겁니다. 자. 아, 근데 와사비를 좀 덜 짰나? 요거는 사라뜨리지 말고 천천히 한잔합시다. 오늘 또 보기 고마워. 네, 사사. 야, 요쪽 살이 확실히 근막도 있고 좀 씹는 질감이 좋네. 어. 사사. 나 좀 더 녹으니까 또 괜찮아 또. 야, 가격 이 정도 마시면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. 황림에서 다 갔었죠. 확실히 통블럭보다는 이쪽이 낫다. 짜투리 뱃살이 또 나은 것 같아요. 네. 한창 하이볼 드시더니 돌고 돌아 소주인가요? 늘 잘 보고 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오늘 하이볼 좀 먹고 싶었는데 옛날 생각하면 하이볼을 내가 언제부터 먹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예, 이거 준비했습니다. 쏴서. 쏴서.
닭살이 지금 좀 녹아가지고 그나마 좀 먹기 좀 편해졌다. 싸서. 아우, 맛있다. 저, 녹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, 남은 그 참치랑 해가지고, 지금 보고 계신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